올해부터 초등학교에 늘봄 학교가 도입됩니다. 맞벌이 가정 등의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교에서 자녀를 돌보겠다는 취지인데요. 하지만 인력과 공간 확보 등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우선 60개 시범학교에 전담 인력 2명씩 채용하고 교사들의 업무 공간도 추가로 확보한다는 구상입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올해부터 전국 초등학교에 도입되는 늘봄학교. 늘봄학교는 오전 7시부터 최대 오후 8시까지 학교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프로그램입니다. 늘봄학교를 이용하는 초등 1학년 학생에겐 정규 수업 외에 학교 적응을 돕는 맞춤형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인천시교육청은 우선 시범학교 60곳을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존 교사들의 돌봄 업무 가중과 교실 부족 문제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기 때문입니다. 학교는 교육기관이지 보육기관이 아니거든요. 학교에서 공간을 빌려주는 일이 어쩔 수 없다고 하면 그 일을 보육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해야 합니다. 근데 교사에게 보육의 일이 돌아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희는 인천시 교육청은 늘봄 시범학교 60곳에 기간제 교사와 기간제 근로자 2명을 신규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인력 120명에 대한 예산은 이미 확보됐습니다. 또 돌봄 교실 활용으로 교사들의 업무 공간이 부족해질 것에 대비해 별도 공간도 확보한다는 구상입니다. 행정 업무를 전담할 인력이라든가 또 교사들의 업무를 경감할 대책이라든가 그래서 앞으로 이것들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 교육청에서도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2학기부터입니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인천에서도 시범학교를 제외한 205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하기 위한 인력과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